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짐을 해왔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번 수능에서 대박 날 것이다 등등의 이런 꾸준한 자기 암시를 하면서 수능을 향한 그 고된 레이스 열심히 잘 버텨나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6월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열심히 꾸준하게 6월 모평을 준비했던 풍마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모평, 아 정말 어려웠어요. 까다로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야. 지금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서 굉장히 우울한 풍마이들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 아직 7월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외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는 거 다 인정을 하시지요. 즉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좀 아쉽게 나왔을 뿐이지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 잘 준비하면 수능에서 충분하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뭐 그래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계획보다는 입시라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분명히 이 막연한 계획보다는 철저한 준비된 작전과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작전을 짜기 전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고 또 모의고사 후에 해설강의라든가 총평 같은 걸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작전을 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선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이런 거 재밌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부터 제시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야. 지금 10가지에 대한 그 문항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체크한 내용들에 따라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해야 남은 기간 잘 지낼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0가지의 사항 중에서 아, 재밌잖아. 한번 해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 지금부터 체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개념의 개념 자체를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가 반 이상이다. 야,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구가 원이었어? 해가지고 개념을 몰라서 못 푼 문제가 반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반 이상 찍었다. 체크해주세요. 두 번째, 지구과학원 전 범위를 복습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막하고 한숨이 나오고 갑자기 호흡 곤란하면서 산소호흡기 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왠지 내가 마음속에서 확 쪼여들고 뭔가 불안하면서 막 손을 달달달 떨면서 이런 증상이 나온다. 세 번째,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만 보면 모르는 분이 나온다. 아, 나 분명히 개념 공부를 했는데 자꾸 문제가 보면 들어 자꾸 모르는 문제가 나와. 내가 이거 공부했나 안 했나 헷갈린다. 네 번째, 암기가 자신이 없어서 계속 뒤로 미룬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겠죠, 그죠? 암기를 꼭 해야 되나 필요성을 모르는 거야. 다섯 번째, 지엽적인 내용을 어떻게 찾아서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엽적인 게 뭐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게 지엽적인 거야? 라는 감을 아예 잡지 못하는 풍마이들. 체크해주세요. 다음, 남들이 문제 풀을 공부하는 거야. 남들이 얘들아 지금 이거 개념하면 안 돼. 지금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 아 문제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따라한 적이 있다. 문제 풀이를 따라했다. 체크해주시고요.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오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머리가 굳어버린다. 그래, 어디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이걸 얘들아, 교과서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굳어져 버리는 상태. 여덟 번째, 용어 암기는 완벽합니다.
아, 용어 암기는 완벽해. 이제 다 알아. 엘니뇨가 뭐야?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요. 라니냐가 뭐야? 수온이 내려가지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막해요. 자,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씩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홉 번째, 문제를 풀다가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종종 든다. 아니 내가 이거 했었나? 중학교 때 범위도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든다. 열 번째,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뭐야? 아,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든다. 지금 10가지의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뭐 자신이 해당하는 그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 하면 체크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장풍이가 처방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8개에서 10개. 야, 이거는 뭐 거의 체크한 거야. 8개에서 10개를 체크한 풍만이들. 자, 장풍이가 내리는 처방전입니다.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자,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건가? 이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지금? 이런 정도로 공감이 가고 놀라울 겁니다. 8개에서 10개 정도가 체크되어 있는. 자, 이런 풍마이들은요, 다 필요 없어.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 개념을 하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수능은 기본기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 전에 공부했었다라는 생각은 지워버리고 처음 지구과학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올해 8월까지 얘들아 개념완성 지존력 먼저 완벽하게 수강하는 것을 목표로 지구과학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공부, 얘들아 모든 수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개념을 다진다라는 것 인정하지요. 개념을 탄탄하게 쌓는 거야. 근데 꼭 이렇다?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대강대강 듣는다? 아니야. 초심으로 돌아간다. 설렁설렁 들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당장 지존력 1강부터 46강까지 들어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공부는 8월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수강 계획을 잘 세우고 꼭 지켜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지요? 자, 8개에서 10개 정도가 체크가 되어 있다.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부족한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4개에서 7개. 이런 4개에서 7개 정도를 체크한 풍마이들은요, 우선은 개념은 어느 정도 한 번씩 들어봤어. 근데 아직까지는 개념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풍마이들이죠. 이런 풍마이들은 우선 6평에서 틀린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서 내가 어떠한 단원의 개념이 부족하고 용어의 암기가 부족한지, 어떤 단원인지를 꼭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생각되는 단원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면서 개념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 개념의 빈 곳을 채운 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수능 감을 익혀야 되고, 내가 공부한 개념을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물론 기출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EBS 연계 교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6평에서도 이 수특을 풀어봤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8번 문제 같은 거, 8번 문제의 경우는 수특 180페이지 1번에 이 같은 내용들을 물어보는 보기가 나왔었지요.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 6평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특 35페이지에 8번 문제의 디귿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보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내가 왜 디귿까지 보기를 기억하냐면 장풍이가 준비 특강에서도 다뤘던 문제거든요. 이렇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도 공부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꿈애들 꼭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곧 나올 수능 완성 EBS 준비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장풍이랑 같이 챙겨보면서 EBS 연계 교재 확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에서 3개 정도를 체크한 풍만이들, 3개 이하로 체크한 풍만이들은
장풍이와 함께 이제 열심히 이제 본인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공부해온 풍마이들이 대다수겠지요. 자, 이런 풍마이들은요, 이제 문제풀이 스킬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을 더욱더 키워야 할 때지요. 특히나 이 6월 모평의 경우 지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고 또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꽤 나왔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비해보자는 거예요. 지엽적인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차근차근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엽적인 부분은 교과서라든가 또 EBS 연계 교재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9월 모평을 보기 전까지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하면서 정리해보고 거기에 지엽적인 부분까지 추가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을 좀 더 폭넓게 확장시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어려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료에서 주어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추론 능력, 즉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풍마니들, 이제는 얘들아 본격적으로 작전을 짜서 개념을 익혀야 되고 작전을 짜서 계획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번 여름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즉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장풍이의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존력, 강좌 수가 너무 많아요. 지존력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기가 시간적으로 좀 불충분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갑자기 지구과학원으로 갈아타면서 노베인 풍만이들 전체적인 흐름 잡기에 좋은 강좌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력. 지구과학 속전속결로 끝내는 능력입니다. 자, 얘는요. 광속정리 지속력. 그리고 자료분석 지속력이 있어요. 7월 10일에 오픈이 되고요. 지속력 강좌는 총 몇 강으로 되어 있냐면 18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강 광속 정리와 그리고 6강의 자료분석 지속력으로 구성이 되면서 하나의 강좌를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정리하면서 자료분석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강좌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OT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광속 정리 지속력은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장풍이가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은 지엽적인 내용까지 신경을 썼고요. 지구과학 전체의 내용을 12개의 강의로 빠르게 정리하고 그 이후에 자료분석 지속력의 다지선다, 이 다지선다를 통해서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기와 이해가 잘 안 되는 풍마이들이 있어요. 그지? 사실 이들아, 이제 지구과학이 암기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해를 많이 하잖아? 이해를 많이 하면 암기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장풍이가 생각해 본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강의가 없을까라고 해서 장풍이가 7월 말에 이 4D 특강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 4D 특강. 아, 도대체 뭐 하는 강의야? 이제 4D라고 하니까 막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막 의자가 움직이고 막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막 냄새가 흐물흐물 나는 거예요? 이 4D 특강에서 이 D의 의미는 우리 풍마이들이 OT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4D 특강은요, 10가지 주제를 선정했어. 10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이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입체적인 영상, 장풍의 자랑이지요. 그래, 나만 할 수 있는 것, CG와 3D까지. 아, 요번에 투자 좀 했습니다. 이 3D 영상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그동안 글로만 배웠던 내용들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 그렇잖아, 우리가 지구과학입니다. 내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눈으로 쉽게 익히면서 내 개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수통 문제에서 퇴적구조의 사층리의 역전 문제가 나오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사층리를 돌려보고 생성순서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사실 수능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시간 관리, 뭐 멘탈 관리, 체력 관리, 모든 관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수능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지휘력이라는 거죠. 자, 9월까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9월 안에, 즉 9월 모평 전까지는요. 모든 개념 정리와 기출문제 분석이 끝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전을 준비할 때가 옵니다. 9월에 오픈할 이 지휘력,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수능 감을 키워야 하지요. 지휘력은 뭐 학력평가라던가, 모의평가라던가, 그리고 EBS 연계교재까지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따끈따끈하게 변형문제, 그리고 새롭게 만든 문제들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전 마지막 정리까지 하면 수능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지휘력 모의고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멘탈 관리, 시간 관리까지 한번 쫙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자, 오픈은 9월 정도에 지휘력은 오픈이 될 것이고요. 장풍이가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조합에 따라 추천 강좌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장풍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럼 어떻게 공부할지가 정해졌으므로 이제 150일, 아니 140일, 얼마 남지 않은 이 길은 시간을 한번 최대 효율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국민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면 불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최선을 좀 더 다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든 시기, 마스크 쓰면서 공부하랴, 마스크 쓰면서 돌아댕기랴, 마스크 쓰면서 막 학교 가랴, 너무너무 힘든 시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힘차게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능 후에 지금 이 힘든 시기들이 우리 풍마이들의 무용담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풍마이들! 화이팅!